안녕하세요. 퇴원한 지한 열흘 됐는데, 아주, 뭐랄까, 좋고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 워낙 몸이 무거웠던 터라 요즘 저의 즐거움이 있다면 제 아랫배를 좀 만져보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전에 6월 초에 이제 배가 불룩해지고 거의 두 달을 빵빵한 배를 만지면서 잠에서 깼던 저였기에 이 말랑말랑한 아랫배가 주는 이 행복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납작해지고 말랑말랑한 이 아랫배를 만지며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배꼽이 못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배꼽 아래를 실밥을 뽑고 보니까 배꼽 아래 부분을 꿰맸더라고요. 근데 배꼽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뜻하지 않게 배꼽 성형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난소낭종 복강경 수술이 저한테 이제 50년 후반을 예쁜 배꼽으로 살게 해주다니, 너무 그냥 웃음이 납니다. 너무 어이없이, 삶에는 이런 매력도 있구나, 이런 재미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가끔, 종종 지금 말랑말랑한 아랫배를 만지면서 혼자 웃고 하지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데, 관찰자 되기 연습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참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거 해보지 하고 이렇게 권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요즘은 자제하고 있어요. 둘째 딸이 경고했다고 했잖아요.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래서 꾹 참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만 떠들기로 했어요. 관찰자 되기 연습에 푹 빠져 있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나의 하루가 더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관찰자 되기에 빠지게 해준, 이렇게 뭐, 듣는 방송, 뭐, 이렇게 거치고, 좋은 책 정해서 막 읽어준 많은 유튜버들한테 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특히, 김상훈 작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 제가 이제 관찰자 되기에 빠진 건데, 김상훈 작가님의 거울 명상, 그 채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김상훈 작가님의 그 채널을 구독하시면 될 거예요. 1편부터 쭉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몸과 마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깨고 나니까 훨씬 편해진 거예요. 아, 그게 그 소리구나. 이제 첫 걸음이, 이제 마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제 3자 입장에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이미지로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 지금 이 상태, 이 몸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어디 있냐면 영의 마음인 거예요. 이 영의 마음이 이 밖에서 저를 쳐다봐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앞에서 쳐다볼 수도 있고, 뒤에서 쳐다볼 수도 있고, 위에서 쳐다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몸을. 그리고 이제 3자인 것처럼, 그녀가 지금 이런 감정에 지금 빠져 있구나. 지금 또 어떤 걱정에 지금 끄달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억누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상훈 작가님의 내면 아이 치료하는 거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들수 있죠.
감정과 생각은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근데 내 생각이 나면,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 뭐, 이렇게 막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엄습해 오면, 아,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알아차리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면 이제 조용해져요. 그 생각도 막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가지치고 하는 그런 막 부질없는 생각들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걸 이제 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이제 머리 위에서 내 머리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내이 정수리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눈 뜨고 명상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나를 현재의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랑과 감사로 이렇게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확장할 때그 에너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가 더더더더더 이렇게 확장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마음이 굉장히 막 진짜 막 우주 바깥까지 지구가 이렇게 멀리서 보이고 그 지구에 가까이 가면 이제 저라는 점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의 확장된 상태에서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가 확장된 상태에서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할때 이제 이렇게 확장된 상태에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몸은 못 가지만 이제 마음 안에서는 다 가능해요. 다 마음 안에 품을 수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이제 제가 요 근래 정한 만트라가 뭐냐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마음 도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이나 이제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 강렬한 파동, 좋은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 생겨서 거의 막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막 만트라가, 아, 그게 만트라였구나 라고 떠올린 게, 작년에 제가 빠져 있었던 드라마가, 작년하고 올 봄까지 빠져 있던 드라마가 캐나다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이제 에이미라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데, 막 성인, 엄마, 애기 엄마가 될 때까지 이제 거의 시리즈 13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에이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만트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때 그 드라마에 빠졌을 때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수 있어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그말 못하는 그 동물 말 있잖아요. 말. 말하고 에이미가 이렇게 소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죽어가는 말, 아픈 말한테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에이미가 말하고, 그리고 에이미가 진짜 막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라는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병원에서 제가 이제 확장된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우리 엄마를 품고 엄마한테 가서 에너지를 막 이렇게 주고 왔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한 걸음 나가서 이 관찰자가 되고 마음이 확장된 이 상태에서 엄마한테 다 괜찮을 거야라는 이 좋은 이 마음 도구를 쓰고 있어요. 저의 바람은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제 제가 늘
이제 바랐던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창조적인 어떤 일에 이 마음 확장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이제 이전에는 기도를 해줬다면, 이제는 이런 그 따뜻한 이 좋은 에너지, 마음 확장한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이거 해주고 싶고, 그리고 과거의 나, 미래의 내 모습, 이건 이제 자기 개발서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김상우님의 왓칭이 정말로 막 핫했단 말이에요. 핫하고 있어요. 지금도 핫해요. 그런데 왓칭처럼 제가 미래의 나한테 찾아가서 미래의 나를 나한테 다 괜찮을 거야 하고 미래의 나를 바라봐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내가 앞으로 그림책 작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건데, 더불어 같이 이 마음 확장까지 하면서 살면 정말 지치지 않을 것 같다. 뭐 지친다 한들 저는 이게 좋아요. 저한테 맞는 걸 찾은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떠올랐어요. 이제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솔로니 책에 마당을 나온 암탉 수업하는데, 그때 이제 잎사귀 나중에는 그 자기 몸을 내주거든요. 그랬을 때저 허공에서 이렇게 걔 누구야? 잎사귀를 계속 괴롭혔던 아 걔. 그 잎사귀 자기 몸을 내주면서 그 삐쩍 마른 볼품없는 그 닭을, 자기 자신을 물고 가는 그 족제비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아, 역시 내가 생각한 그것. 이 몸은 죽어도 이 마음은, 몸 밖에 있는 이 마음은, 다 품고 있는 이 마음은 시공간을 다 품고 있고, 영혼의 마음은 영원하겠구나, 영원하다는 것, 아, 이런 작품에서도 이렇게 녹아있구나라는 걸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마음 확장하면서, 아, 그럼 그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작품 속에 분명히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과 이 의사가 겪었던 일 중에 마음 관련 부분이 있는데, 아, 이게 이제서야 이제 저는 그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걸로 그냥 궁금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 그것도 이 마음 얘기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진짜 극찬했던, 제가 꼭 읽어보라고 했던, 권했던 그 무탄트 메시지에 나오는 그 참부족 사람들의 뭐 초능력이 나와요. 아, 그것도 마음과 관련이 있었구나.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책 속에서 그때는 그냥 궁금하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 확장을 하고 나서 정확히 이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두 책을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음 얘기를 더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할 얘기는 다한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